더운 날 시원한 냉면과 콩국수 즐겨 드실 텐데요. 영업 신고나 품질 검사도 없이 이런 여름철 인기 음식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콩국수 등을 파는 한 식당. 정상적인 음식점으로 보이지만 사실 영업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음식점 보이거든요. 천막으로 된 창고 안엔 냉면 육수가 한가득. 역시 등록 안된 곳입니다. 상원 보관하고 계시는 이 가설 건축물은 영업장 면적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매장에 걸린 원산지 표시에는 버젓이 국내산으로 속여 영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산 쓰시는데 국내산만 표기해 놓으셨네요. 경기도가 여름철 즐겨 먹는 식품업소 50곳을 단속해 영업허가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 매달 해야 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1년 6개월 동안이나 건너뛰고 장사한 곳도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사하면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빨리 파헤쳐야 되겠다. 도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비슷한 수법의 다른 불량 업소에 대한 확대 수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